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와 또 신혼부부를 위해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주변 시세의 반값 월세라고 홍보해 인기가 높았죠. 그런데 실제로 입주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서울 양재역 근처, 이른바 역세권입니다. 게다가 반값 월세로 알려져 인기가 높았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 6월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 매월 68만 원을 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곳은 85만 원을 냈습니다. 반값이라더니 주변 시세의 80%에 가깝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월세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청년주택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일을 하거나 하러 나가거나 학교에 가잖아요. 주변에 이제 인포데스크에 누가 있다고 해서 제가 뭘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관리직원 간식비 등까지 포함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30대 부부도 월세의 절반이 넘는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9월에 32만 원, 10월에는 30만 원 넘게 냈습니다. 비슷한 면적의 주변 오피스텔은 20만 원을 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본 관리는 오피스텔 10만 원대 10에서 15만 사이예요. 청년 안심주택 위탁업체 측은 입주 초기 비품 구입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높게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